오늘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 콘텐츠 과장 박병규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제고, 한류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 해외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오늘 새롭게 위촉하는 해외문화 홍보대사는 K-POP 그룹 이달의 소녀입니다. 이달의 소녀는 독특한 콘셉트와 데뷔 프로젝트로 데뷔 전부터 큰 화제가 되었으며 최근 발매한 앨범 미드나잇의 수록곡 Why Not과 스타가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국내 홍보 및 확산에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 50주년을 맞는 해외문화홍보원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이달의 소녀에게 해외문화홍보 위촉장 수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과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은 이달의 소녀 멤버 중 희진 양이 대표로 수령하겠습니다. 희진 양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소속 블러브베리 크리에이티브 그룹명 이달의 소녀 귀중을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예, 그러면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달의 소녀의 소감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재진을 위해서 간단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